안녕하십니까, 하팀장입니다. 아, 저는 이쪽 동네가 마음이 좀 편해요. 뭐 이쪽 동네 기운이 저랑 맞아서 그런지 뭔가 좀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저한테 좀 옵니다. 현재 제가 있는 위치는 여기가 남구 대명동인데요, 대명동 안지랑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입니다. 현재 이쪽 라인 바로 옆 라인이 안지랑 곱창 골목이고요, 그리고 바로 옆 라인이 이쪽 동쪽 도로 10m 접하고 있는 이쪽 라인입니다. 여기는 오늘 건물은 자, 이 건물입니다. 이 건물은 지금 여기 동쪽 도로 10m 접하고 있고요. 그리고 외부 단조도 아주 고급지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, 건물이 접하고 있는 전면 쪽만 아니라 여기 남쪽 도로 4m 남쪽 도로에도 이렇게 단조를 다 시공을 해놨습니다. 이렇게 이제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라고 짐작이 될 텐데,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쓴 건물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주인실에서 보이는 전망이 참 멋질 것 같아요. 주인실에서 바로 보면 바로 앞산입니다. 앞산 날씨 맑을 때 보면 앞산 전망대까지 다 보일 것 같아요. 참 주인실에서 전망을 탁 트인 전망을 보면서 거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. 그리고 1층에는 여기 샐러드 팔고 있는 여기 매장이네요. 샐러드, 뭐 샌드위치 요런 판매를 하고 있는 매장인 것 같고요. 주차 라인은 총 5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, 그리고 천장은 SMC 소재로 마감을 했고요.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 한번 볼게요. 건물 뒤편에는 뭐 보통 쓰레기 이렇게 분리수거함을 많이 갖다 두시는데, 여기 보니까 이제 관리도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뭐 쓰레기가 날린다든지 그런 거 없이 아주 관리 상태도 우수하고, 건물 외벽도 이제 뒤쪽에는 이렇게 드라이비트와 단열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마감을 해뒀습니다. 일단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1층 들어오면 뭐 크게 뭐 흠잡을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집보다는 이렇게 1층 현관이 조금 넓다는 게 제 눈에는 좀 들어오고요. 이제 2층은 총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, 건물의 총 가구수는 8가구입니다. 2층에는 원룸 2가구와 투룸 1가구. 이 집은 전체적으로 복도라든지 계단실이 좀 넓게 느껴지는 게 딱 들어왔을 때 느낌도 참 괜찮아요. 그리고 뭐 관리 상태는 뭐 두말할 게 없습니다. 뭐 직접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 깨끗해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는 구조는 이렇게 가구가 여기 원룸 투룸으로 배열되어 있고, 세입자도 이렇게 집이 깨끗해서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. 뭐 2층하고 3층은 거의 뭐 똑같은 가구 배열로 구조가 되어 있고, 전부 다 이게 역세권이다 보니까 뭐 세입자들이 차 없이 지하철 타고 시내 쪽까지도 출퇴근을 하고, 시내 쪽 수요자들이 이쪽 동네까지도 임대 수요자들이 넘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거주를 하시고요.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만 봐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참 이 집 주인 세대에서 이렇게 앞산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지 참 궁금해지는데요. 보면 여기 2층 주택, 뭐 단독 주택, 전부 다 이제 대형 큰 주택, 큰 평수대 주택들이 많은데, 여기다 전부 다 앞산의 좋은 기운들을 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여기 주인 세대는 여기 독채로 주인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, 단독 옥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그래서 내부는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아마 건물 보시고 내부도 궁금하다 하시면 연락 주십시오. 그럼 제가 시간대랑 조율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근데 아마 내부 구조 잘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내려가서 건물 내용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저 1층에 내려왔고요. 지금 뭐 건물에 임대받고 있는 내용도 괜찮아요. 뭐 원룸은 300에 37만원, 뭐 35만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. 투룸 같은 경우는 500에 55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수익도 잘 나오고 수익률도 괜찮습니다. 이자 제외하고도 뭐 한 200만원 넘게 수익이 남는 그런 건물인데요.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상가 하나와 원룸 4개, 투룸 2개, 주인세대 총 8가구에 대지 189제곱미터, 건평 357제곱미터, 2018년 5월에 준공이 난 건물이고요. 동쪽 10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. 현재 매매가 11억, 대출 3억 5천, 주인세대까지 모두 새로 놓았을 시에 임대보증금이 2억 1700만원, 인수가 5억 3300만원,
되겠습니다. 월 수익은 328만원, 이자 제외하고 월 순수익 226만원 남는 건물이고요. 주인세대까지 임대를 했을 시에 현재 인수가격이고, 주인세대를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인수가격이 7억 1300 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뒤에 제 팬이 생겼습니다. 이 내용 설명드리고 있는 도중에 뭐 초등학생 3명이 제 뒤에 쫄쫄쫄 따라오더니 채널명 물어보고 구독하고 갔습니다. 아, 이 동네 저랑 참 맞는 것 같다니까요.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이 건물은 도로 접근성이 참 좋아요. 지금 정면에도 보면 1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라인에 차량들이 움직이는 게 다 보입니다. 그만큼 도로 접근성도 좋고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, 그리고 주인세대가 참 기대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. 건물 내용도 개인적으로 괜찮고 뭐 수익 나오는 부분도 참 좋은 것 같고요. 좀 전체적으로 동네 분위기도 참 괜찮습니다. 그래서 여기 영상 보시고 건물 직접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보시고 괜찮다 하시는 분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